안녕하세요. 청소년 꿈찾기 버전 2 제안자 개성샛별사회자협동조합 이사장 조수연입니다. 개성샛별사회자협동조합은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개성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만든 사회자협동조합입니다. 2014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주학교의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계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로 탐색할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교과 선택 시 단순히 문이과의 개념이 아닌 본인이 꿈꾸는 진로에 맞는 학업을 할수 있도록 교과 통합 과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업 체험 및 관련 직업군의 몇 번의 특강이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와 지역 내 대학, 중고등학교 교사, 진로교육 전문가와 함께 현대사회에 맞는 진로 직업 교육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였고, 2019년에는 청소년 꿈찾기 버전 1을 2020 협치사업국 사업에 제안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 교육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꿈찾기 버전 2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청소년의 등교가 원활하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학생들의 꿈 찾는 활동을 환경에 의해 마냥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현재의 환경에 맞춰 온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유동성 있게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학생들의 만족도 등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중학교 2곳, 고등학교 5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약 1,50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성북구의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탐색을 위해 청소년 꿈찾기 프로그램이 더 많은 학교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또한 2020 협치 성북 사업 청소년 꿈찾기 버전 1을 통해 양성된 마을 강사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성북구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 강사들이 보다 많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본 사업은 민관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강사 및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 내 유휴 인력 개발 및 활용에 힘쓰며, 디자인 씽킹, 기업가 정신, 스팀 교육 등의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다양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창직, 창업, 유망 직업 탐색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더 많은 관내 청소년들이 양질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꿈찾기 협지 사업을 통해 성북구는 서울시에서 청소년 4차 산업 교육 및 진로 교육의 롤 모델이 될 것이며, 성북구에 이미 갖추어진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창업 지원센터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성북구 청소년의 미래를 밝혀줍니다. 감사합니다.